네, 우리 그 여성분 맨 앞에. 네. 네, 마지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공교육악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에서는 칼림바나 코딩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수업의 질이 무시되어 부모님들이 부담을 감행해서라도 사교육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의 질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사교육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고 또 사교육엔 돈이 필요하고 이제 사교육이 또 학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자산 상태가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되겠죠. 또 공교육이 최저한의 책임은 반드시 진다. 국가 구성원에 대해서 뭐 그런 인식이 필요할 테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 결국은 역시 이제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일이어서 결국은 결단의 영역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가 자원은 언제나 한정적이죠. 국가 자원은 한정적인데 과연 이걸 누가 사용할 것이냐?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 그러니까 선후 경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행정가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는 결국은 그 결정권자의 철학과 가치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언제나 남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해요.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걸 할수 있는 재원이나 역량은 한정돼 있죠.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할 거냐? 어디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 것이냐? 네, 이거를 끊임없이 결정하고 이 결정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죠. 권력이어서 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철학과 가치, 신념과 비전 이런 건 정말 중요해요. 잘 골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좀 웃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게 이거 너무 엄숙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좀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져갈 텐데. 아, 생각도. 제가 좀 무서웠어요. 오늘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주최 20대 대선 후보 간담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